그래서 저는 공정과 관계에서 이회창 총리처럼 되겠죠. 이회창 총재가 대쪽 총리로 각광을 받았어요. 그때 네, 그랬었는데. 그랬다가 아들 둘다 군대 안 갔어요. 한 명이라도 갔으면 괜찮은데. 그것 때문에 두번 떨어졌어요. 맞아요. 이분도 장모, 측근, 아내, 뭐 이런 거에 대한 불공정한 태도. 예. 이게 터지는 순간 공정을 얘기하는 가짜 공정 되기 때문에 예.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. 철석연대라고 뭔가 했더니 어떻게 말도 잘 만들어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공감을 하고 세력화하면 철석같이 철석연대가 될 것이라는 언론의 일부 희망석회. 그러다가 철석 맞아요. 그렇죠. 철석 맞는답니다.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박근혜,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사실 그 전부터도 좀 그렇게 그랬지만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 그리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을 겪었던 시민들이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너무나 높아졌기 그렇죠. 때문에 안철수나 윤석열이 아무리 둘이 뭐 연대를 하든 뭘 하든 저는 그 기대치까지는 한참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.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정 프레임. 저는 그게 아까 그 특검 허상보다 더큰 허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왜 공정한가? 윤석열이 왜 공정의 대표인 것처럼 지금 마치 LH 사건 터졌으니까 뭐 그동안 검찰이 잘해왔고 그 앞에 윤석열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을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예. 윤석열은 절대 공정한 사람이 아니고요. 우리나라의 특수부 검사가 공정할 수가 없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윤석열 검사가 검사 시절에 뭐 수사를 잘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낸건 있었겠죠. 근데 그 수사의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어떤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수사를 했겠는가?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덮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. 지금 요즘에 나오는 뭐 무슨 사건 사건마다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얽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, 덮어버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서. 출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바라보는 눈은 맑은 눈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다는 아닌 것 같고, 변호사님. 상당히 없는 부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. 그 지금 지지율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국힘당 쪽에 이제 지지율 거기도 약간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우리 쪽 대선 후보 누구든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차마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없으니. 방황하고 있던 차에 예.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왔으니까 아 이제 그쪽으로 그래? 그럼 이쪽이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인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옮겨 붙은 네, 일단 그렇게 거고 보이지만 충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. 진짜 끝까지 내년 대선 때까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이겠는가?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아, 요거 이렇게 걱정들이 있으신 게요 말씀을 드릴게요. 무소속 후보들이 초기에 뜨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. 거죠. 네. 그게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그 이유가 일관되게. 예. 뭐냐면 왜 그러냐면 30% 30%는 딱 콘크리트 지지율이에요.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의 후보가 되는 게 30%를 안고 가는 거예요. 예. 흔히 이런 그 양극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쳐서 나는 중도를 지향하겠다는 사람들은 처음에 막 열광하죠. 그런데 이 중도는 지지율의 충성도가, 로얄티가 약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, 선거가 다가올수록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집니다. 예. 왜냐하면 선거하러 나가는 행위가 그늘 선거해 오신 분들은 이게 꼭 해야 돼. 안 하면 막 기분이 이상하지만. 되게 중도층에 선거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, 투표를. 그렇기 때문에 편차, 지지율의 그 편차를 보면 그 충성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은 갈수록 빠지는 거고. 그리고, 이건 그냥, 이건 다 알려져 있던데 식당에 갔어요, 며칠 전에. 이 식당 아줌마가 뭐 그냥 아줌마세요.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아내죠.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? 그렇게 묻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모두가 알고 있는 입소문을 타고,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분이, 어머, 그런데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? 이렇게 당연히. 되게 무서운 민심인데요, 그게 이게 사실은. 무서워요. 네. 미장원에 가도 뭐이 얘기가 막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런 부분은. 네. 그래서 저는 공정과 관계에서 이회창 총리처럼 되겠죠. 이회창 총재가
대쪽 총리로 각광을 받았어요. 그때 그랬었는데. 네, 그랬다가 아들 둘 다 군대 안 갔어요. 한 명이라도 갔으면 괜찮은데. 그것 때문에 두 번 떨어졌어요. 맞아요. 이분도 장모, 측근, 아내 뭐 이런 거에 대한 불공정한 태도. 예. 이게 터지는 순간 공정을 얘기하는 가짜 공정 되기 때문에 예.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공중파, 특히 주류 언론에서 잘 다뤄줄 리가 있나요? 그래 줄 리가 없습니다.